아, 김수민 캐스터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자님. 반갑습니다. 아, 너무 반갑고 저는 영광입니다. 언제 이렇게 만나 뵙나 했더니 오늘이었네요. 저희 정원TV 구독해주시는 분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산림청장 최병암입니다. 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정원 정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네, 아우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좀 우리 청장님 언제 나오나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셨거든요. 알고 계셨나요? 몰랐어요. 그럼 청장님, 사실 제가 이 정원TV 많이 촬영을 하면서 오늘 처음으로 좀 우리 생활 밀착형 숲 정원을 만나봤거든요. 우리 공주대. 여기 공주대인데, 네. 네, 작년에 오픈한 생활 밀착형 정원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아, 직접 제가 가지치기도 해보고 이걸 뭐라고 하나요? 가드닝을 해보신 거예요? 네, 가드닝. 그야말로 그 가드닝을 해봤어요. 경험을 하셨군요. 네, 땀이 줄줄 나더라고요. 이렇게 힘든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원 관리사분들 인터뷰해보니까 너무 행복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뿌듯했어요, 제가. 네. 동양에서는 정원이라고 부르고 원림이라고도 부르지만 이제 영어로는 가든이잖아요. 어원이 이제 가에덴이에요. 가는 이제 울타리란 뜻이고요. 핵심은 에덴이죠. 울타리 안에 에덴 동산, 천국이란 뜻이죠. 이게 나만의 천국. 가든을 만드는 것은 천국을 만드는 거죠. 가든을 만드는 것은 나만의 천국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약간 한 줄 정리로 네. 완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밑에 바로 이렇게 자막으로 네 자막으로 처리해 주세요. 네, 우리 청장님 이거 다운표에서 정원을 보급하려는 구체적인 이유가 또 따로 있으신지. 정원을 가꾼다는 것은 고급 문화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양반들이 즐겼던 문화고. 서양에서도 귀족들이 즐겼던 문화죠. 근데 이제 이게 대중화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품이 있는 취미이고 그래서 이것을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네. 정원 문화적인 의미가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순천만 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하면서 이제 공공정원 정책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국가정원이 지금 두 개입니다. 순천만 하고 또 어디인지 아세요? 그 국가 저한테 먼저 순천만 물어봐 주시지. 순천만 정원. 하나 뭐가? 네. 울산의 네. 태화강 국가정원이 지정이 됐어요. 네. 국가정원 그 국가급 큰 네. 규모의 정원은 이제 그 두 개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정원 지자체에서 만든 게 한 30개 정도 되고 이제 개인 정원들도 이제 많은데 그 중에 등록을 하는 정원이 한 40여 개고 공간만 나오면 맞아요. 이런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정책이 중요해서 이 뉴딜 정책 일환으로 만드는 이제 생활 정원 목표가 이제 올해를 포함해서 5년 동안 한 300여 개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늘 처음 본 입장으로서 어때요? 네. 저는 작년에 여길 와봤어요. 개장할 때. 맞아요. 네. 일단은 제가 여기 올 때 택시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게 이렇게 그냥 건물이구나 이렇게 봤는데 택시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오는 순간 우와를 진짜 연발을 했거든요. 네,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대학교를 졸업한 지 좀 됐지만 대학교 앞에 우리 학교 앞에서도 이렇게 생활 정원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했거든요. 앞으로 많은 이들에게 좀 공유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장님께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정원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두 개를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우리나라 정원 정책을 시작하게 해준 순천만 국가정원 인상이 깊고요. 국가급 공공정원으로 잘 만들어진 또 해외 유수한 그런 예술가들이 정원은 하나의 작품이거든요. 네. 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지정받은 천리포수목원이
있습니다. 천리포 수목원은 제가 가보지 못했는데. 아, 꼭 가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천리포 수목원은 특히 외국분이 귀화를 하셔서 한국으로 칼 밀러라는 분이신데 우리나라 이름으로 민병갈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가꾼 정원이에요. 나중에 이제 사회에 그분이 돌아가시고 사회에 환원을 해주신 거죠.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곳이고 거기에 있는 뭐 목련이라든지 가시나무라든지 이런 거는 세계적으로 그 여러 가지 품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름답고 학술적 가치도 높고 그런 장소입니다. 그럼 총장님이 특별히 좀 좋아하시는 그런 정원 식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뭐 좋아하는 식물은 뭐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주목을 좋아해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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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붉은 나무라는 뜻의 주목입니다. 아~ 주목은 이제 보통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 가는 나무다. 이게 장수하는 나무로 알려져 있죠. 네. 그 나무는 죽어서도 정말 넘어지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는 이런 나무입니다. 어? 죽어서도 넘어지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는? 네. 그 점이 뭔가 저한테 교훈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의미로 사실 시도 쓰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죠? 그래서 저 숲과 나무를 상대하다 보니까 시인으로 등단을 2010년에 하게 됐는데 시를 좀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시집을 구매해서 조금 보고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청자님께서 시집을 쓴 이유가 나무처럼 살고 싶다고 해서 쓰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떤 것들 그 소개해 주시죠? 물론 이제 산림청장이 숲과 나무를 이제 관리를 하지만은 인간이 정말 우월한 입장에서 나무를 관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나무가 인간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나무야말로 인간보다 훨씬 더 덕성스럽고 많은 것을 주되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고 아주 그 푸르른 기상이 웅장하고 나무를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제가 이 나무처럼 시집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감명 깊은 구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무처럼?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네, 일부 있어요. 감동받겠네. 인공 눈물 주세요. 작가로서. 여름에는 비바람, 겨울에는 눈보라. 여름에는 비바람, 겨울에는 눈보라. 그 와서 이렇게 깨어 먹어도 뭐죠? 또 온갖 새들. 아, 또 온갖 새들이 모조리 쪼아내어도. 제가 총장님 옆에 계셔서 너무 이제 떨려서 영광스러워서. 작가가 보고 있으니까 떨리겠죠. 네, 그래서 제가 잊었나 봐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아닙니다. 그럼 다시 그냥 저희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반응해 주시겠어요? 이파리, 새파란 이파리, 피어내는 나무처럼. 이렇게 돼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아니, 억지 아닙니다. 스킵하시죠, 뭐. 그럼 심플 하시는 것 같아서 안쓰럽네. 아, 죄송해요. 오늘 잠은 다 잔 것 같아요. 그러면 청자님이 또 시인이시니까 제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자면. 아, 또요? 아, 뭐 또 있어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정원으로 혹시 이행시. 아, 갑자기. 갑자기 정. 정원에서 천국을. 원. 원 없이 누려보시죠. 박수! 여러분 박수! 원래 정원에 천국이란 뜻이 들어있으니까. 아, 맞네요. 가든. 가든. 그럼 끝으로 이제 오늘 저희 정원TV 출연해주신 소감 한마디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긴장하고 왔는데요.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정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돼서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정원TV가 많은 국민들이 좀 보시고 정원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얻으시고 또 정원이 이제 천국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으니까 날마다 천국을 누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끝인사 해볼 텐데요. 저희가 정원TV에 나와주시면 꼭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카톡 하면 총장님도 같이 어깨를 들썩이면서 카톡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다음에 저희는 또 더 유익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원TV 잊지 말아주세요. 카톡. 아, 좀 어색하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너무 귀여우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저기 핑크 밀리 있잖아요. 아, 예. 저거 푯말 제가 달았어요. 아, 망치로요. 네, 저 보이시죠? 아, 잘 달았습니다. 어떤 거고, 이것도 제가 지금 한 거거든요. 이거 보세요. 제가 다 같이 지켰어요. 잘했나요? 잘했습니다. 아까 여기도 아까 그 시민 정원사 분들이랑 같이 잘랐거든요.